강정의 평화, 강정의 평화, 강정의 평화, 상차의 평화, 상차의 평화, 용사의 평화, 용사의 평화. 시민단체, 노동단체, 환경단체, 진보단체들이 모여서 8개 단체들이 모여서 지금 투쟁을 시작한 지 18일째입니다. 오늘 순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대우가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1월 3일날 전국에서 모인 희명평화 대행진의 결과물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할 것이라고 믿어 봅니다. 서울과 동구역에 생기는 이 해군기지 문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발등에 떨어지는 불길도 곧 나의 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생각들, 돈이면 사람도 쉽게 자랄 수 있고, 돈이면 수만 년을 지켜온 우리 자연도 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들,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돈으로 가되는 이런 세상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고,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선생님, 단장님 이거 저기 누워보시죠. 우리 아이들 보시러 올게. 있다가 밤샘 침을 나려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안락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순천시 농민회는 시청 앞에서 농산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을 잠시 빌려 쓴 것입니다. 조상들이 살아왔고 우리가 잠시 빌려서 살고 있고 지금 저 어린애들이 앞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 농민으로서의 권리, 약한 자로서의 권리, 이 땅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아침 동산에 올라 부족하지만 잘 봐주십시오. 사랑우리 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하루도 안 돼서 이 나라 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살인학살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제를 해주겠다는 이유로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저희 아들 이충현은 5년 4개월이라는 중형을 받고 지금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22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그 정리해고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갔습니다. 저희들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22명의 죽음에서 이제 그만 멈춰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겨울 쌍용차 벤트 공장 정문 앞에서 비닐 한 장에 밤을 지새우면서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외쳤고 또 외쳤습니다. 에헤야 내야 어쩔 듯이구 우리네 고장 좋고 좋네. 내가 명박이 말 잘 들어야 명박이 너 이 새끼 너 오래 살아. 그럼 명박이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명박이는 제 어릴 적 고향 친구 권명박입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노래 못 살아. 섭질하라면 섭질해야 되지. 입덕치라면 입덕쳐야 되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나는 노래 못 살아. 불안 이 생명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기 JJ